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평주와는 다르게 조금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온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인상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을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우려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악재입니다. 특히 기술주에 치명타를 날리는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로는 나스닥, 국내 증시로는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악재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악재가 조금 더 강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뭐 한두 차례 정도 더 하락이 나올 순 있겠지만 그 이후에 완만하게 바닥을 잡아나가는 흐름들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매수하고 싶었는데 주가가 높아서 매수 못했었던 종목이 있다면 이런 지수 조정을 신규 매수 혹은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시황 관련 포인트 이제 두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황 점검입니다. 역시 포인트는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자,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시장을 크게 압박했었던 리스크 중에 하나, 바로 이 공급망 리스크예요. 이를 통해서 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수급 의존도는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 없이는 절대로 못 갑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사줘야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번 주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았어요. 특히 현물에 선행하는 선물의 수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위치에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것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미국 고용과 배송시간 지수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급망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미국 ISM 제조업 고용지수와 미국 ISM 제조업 배송시간 지수를 보시면 네, 둘 다 회복됩니다. 그죠? 네, 고용지수도 회복이 되고 배송시간 지수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특히 배송시간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급망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 공급망 리스크가 물가를 더 자극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준다면 물가 인상 속도가 좀 느려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지겠죠. 네, 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또 물가가 시장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 간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 이 자료가 뭐냐면 코스피의 외국인 월평균 순매수 강도예요. 근데 지금 환율 구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200원 이상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화가 강세일 때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도 외국인의 매도가 심해지지 않는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환율이라는 거죠. 네, 환율이 1200원 밑으로만 내려와줘도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텐데 지금은 1200원 위에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포인트 두 가지의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공급망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대한 압력이 조금이나마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네,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은 녹록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음 주도 지수가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내려놓고 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천천히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조정은 조만간 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섹터와 종목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